안녕하십니까. 조수인 예비장 김영수입니다. 안녕하십니까. 조수리 노인회장 김석근입니다. 네, 지금부터 그 저희 마을 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. 자, 첫 번째 뉴스입니다. 여러분들 그 꽃갈량 배추라고 들어보셨습니까? 그 노인회장님,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? 네, 있습니다.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, 꽃갈량 배추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. 꽃갈 양배추는 다른 양배추와 달라서 꽃같이 이렇게 펴가지고 크는 겁니다. 희약해. 그것이 꽃갈 양배추라고 합니다. 양배추는 우리 몸에 뭐 위암도 좋고 예, 모든 것이 몸에 좋은 예, 작물이니까 많이 먹으시면 좋습니다. 그 꽃갈 양배추는 그 일반 양배추보다 더욱 달고 아삭아삭한 그 식감을 낸다고 하는데요. 꽃갈 양배추를 그 보고 싶으신 분들은 조수일리로 오시면 되겠습니다. 아, 그 외로 그 자매품 그 시험 재배 고구마도 있는데 그거 요즘 그 귀농한 청년이 그 재배하고 있다는데 그것도 예, 그 아주 맛있다고 합니다. 노인회장님 뭐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? 지금 많이 재배는 했습니다. 올리도 많이 했는데 지금 재배해가지고 지금 먹어본 적은 없는데 아마 소식에 의하면 아주 좋답니다. 앞으로 많이 조수에서는 그 고구마가 생산이 될 겁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 다음부터는 고구마에 대해서 관심 있는 분이나 먹고 싶은 분은 조수일리로 연락을 해주면 되겠습니다. 다음 뉴스입니다. 우리 마을을 지칭하는 말이 많은데요. 원래부터 시작하는 그 담배 연기 없는 건강 마을. 저도 담배를 많이 태운 사람입니다. 그래서 지금 담배를 끊었는데 말로만 끊어 그거 안 됩니다. 실제 행동으로 마을에 각오가 있어야지 끊는 것이지. 아, 담배 끊어야지. 오늘 한 대만 튀고 끊어야지. 그거 절대 안 됩니다. 마음의 각오를 가져가지고 딱 자기 있는 호주머니에 있는 담배도 딱 던져버리고 오늘부터는 아니다. 먹으면 내일 죽는다. 이런 각오가 없으면 절대 담배 끊을 수가 없어요. 말로는. 노인회장님 담배 끊으신 것과? 저는 끊었습니다. 그러니까 지금 담배 끊는 데가 냄새 막 나거든요. 노인들 많이도 이러고 오고 이러니까 절대 이 사무실 앞에서 담배를 태우거나 담배 튀는 사람은 노인회가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. 예, 예. 아니 저는 예. 예. 그 아까 마을 들은 사람은 그냥 비석이 쫙 있습니다. 예. 그 비석 여기저기 막 비석이 그건 뭐고? 그 공덕비입니다. 마을을 위해서 이제 희사하신 분이나 내놓은 돈 그래서 그 공을 세우기 위해서 그렇게 비석을 쭉 세웠습니다. 그래서 옛날부터 저 비석거리라고 해가지고 유명합니다. 조수 사람 스스로가 다 내가지고 이제 사무실도 짓고 복지관도 짓고 기타 사업을 쭉 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그 좀 내려다 보니까 학교 입구에 방사탑이 세워졌는데 방사탑 위에 이렇게 보니까 그 뭐 구미호를 형상한 건가 그건 어떻습니까? 아니 보니까 구미호 같이 생겼더라고요. 아 그거는 저 우리 원래 그 애군을 막아주는 그 이상의 동물이 있는데 그게 삼조구입니다. 오그려 그 상징 동물도 삼조구 아닙니까? 그래가지고 그 삼족을 해서 원래는 그 조수리가 그 언덕이 많이 있어가지고 각 그 지역마다 그 방사탑이 많이 있었어요. 거기에다 이제 삼족을 해서 그 서쪽에서 불어오는 그 애군을 막아준다 그래가지고 그 방사탑 위에 삼족을 예 형상화시켜가지고 애군을 막아주고 안녕된 마을을 기원하는 그런 평화로운 마을로 그 살고자 사람들이 많이 노력했습니다. 이상으로 저희 마을 뉴스를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조수일리로 많이 놀러오세요.